안녕하세요. 영숙 아줌마예요. 오늘은 미역줄거리 볶음을 해보겠어요. 미역줄거리 양이 한 공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걸 이제 물에 씻어야 되겠어요. 이 미역줄거리는 원래 이렇게 소금에 절여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짜니까 이거를 물에 씻어서 담궈야 돼요. 소금이 너무 많아요. 소금물이 이렇게 많아요. 소금기를 지금 빼는 중이에요.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빼요.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미끌미끌한 게 있잖아요. 네. 이거를 완전히 손으로 문대기어서 빼야지만 비린내가 없어져요. 이거를 깨끗이 씻는 과정도 중요해요. 이제 소금은 다 뺐어요. 그러면은 이거를 완전히 한세 번, 네번 씻어서 뺐죠? 그 다음에 이거를 찬물에 한 20분 정도만 담가주세요. 지금 미역이 한 20분 정도 지났어요. 그러면 제가 이거 간을 볼게요. 간이 지금 맞았지만 한 번만 더 헹굴게요. 미역줄거리는 또 너무 이게 불어도 맛이 없어요. 이렇게 적당하게 불려가지고 하는 게 중요해요. 물기를 쭉 빼겠어요. 지금 먹어봐서 맛이 있으면 안 되고요. 싱거워야 맞는 거예요. 소금을 다시 넣는 게더 맛있어요. 젓가락으로 들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예요. 청양고추 같은 자극적인 재료를 넣어야만 비린내가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청양고추는 꼭 넣어야 돼요. 대파를 넣어야 되는데요. 대파가 없어요. 부추를 넣으려고요.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세요. 미역을 넣어주세요. 3분 정도 볶으면 될것 같아요. 간을 또 봐야 돼요. 지금 좀 간을 제가 한번 또 볼게요. 조금 싱거워요. 소금을 조금 이따가 넣을게요. 이것도 달달 볶아야 맛있어요. 이제 물기가 다 없어지고 지금 기름만 남아서 지글지글 볶아지고 있잖아요. 이거 거의 다된 거예요. 그럼 제가 여기다가 불을 약하게 하고 소금을 조금 넣을게요. 많이 넣으면 또 큰일 나니까 조금씩 될것 같아요. 마늘이요, 한 숟가락. 간을 한번더 볼게요. 된것 같아요. 이제 불을 끄고 후추, 참기름, 들기름 넣어도 돼요. 참깨. 이번에는 고춧가루를 넣어보겠어요. 다된 거예요. 아이고, 맛있겠어요. 다 됐어요.